BTS가 저희 제품의 좀 인식을 서양 사람들한테 바꿔놓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이제 그런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가 자신이 생각하고 실현하고 싶은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자가 생각한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세상에 구현을 되려면 빠른 의사결정과 빠른 검증이 필요하는데, 큰 기업보다 스타트업은 빠른 속도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빠른 속도로 시장에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더 충분히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방미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에 바로 투입되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든 위 상사에게 자신의 의견,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렇지 않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서, 자신의 생각이 아까 스타트업 대표만 세상에 그 자기가 생각한 이론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스타트업인 모두 자신이 생각한 것을 세상에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수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제가 이제 본 거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위험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분들은 자신이 이런 유전적으로 위험한 유전자를 타고났다는 걸 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분들에게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고 이분들이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커스터머 디스커버리라는 과정을 거쳤어요.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검증하는 단계인데요. 그때 많은 의료진들의 피드백이 유전자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진인 우리는 판매를 할 수 없다라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저희가 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도를 알려면 유전자 빅데이터가 대규모로 필요해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유전자 빅데이터를 정확도를 판단할 만큼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병관리청이라든지 국가기관 쪽에 이제 유전자 빅데이터를 알아봤고, 질병관리청에 마침 그 만성질환에 특화된 코호트가 있어요. 그 코호트로부터 개발된 정확도 높은 알고리즘을 기술 이전 받아서 그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유전자 서비스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해외의 상황이 규제나 인식 면에서 국내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모든 대부분의 유전체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저희는 창업하면서 처음부터 글로벌을 벤치마킹했고 글로벌 그 시장을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법인도 만들고 미국을 타겟으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준비를 했는데, 이제 한국과 미국의 규제의 차이를 보면은 한국은 11가지 항목만 대부분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줄 수가 있어요. 이 11가지 항목이 무슨 카페인 민감도, 비타민C, 피부, 굉장히 재미없어요. 사람들에게 약간 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콘텐츠들이기 때문에 소비를 이끌기 되게 힘들어요. 제가 23andM이라는 미국의 유전자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데, 질환이라든지 유방암, 생김새, 조상 분석, 친인척 분석 모든 다양한 항목을 약 200불로 아주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침을 한 번 뱉어 그 회사로 보내면은 나의 모든 정보를 로그인 한 번으로 항상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기업은 11가지 항목만, 건강 관련 항목,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그런 항목을 서비스하고, 만약에 유방암 검사를 한다 그러면 3차 종합병원까지 가야 되고요. 또 무슨 질환을 받으려면은 또 어떤 병원에 가야 되고, 이 정보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유전체 기업들이 하도 여러 목소리를 내니까 국가에서 70가지 이상의 항목을 열어주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질병 항목은 열리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70가지 이상 항목이 열리면은 그나마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수 있는 여러 이제 항목들을 저희가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전자 서비스 물어보면은 대부분 범죄자 잡는 거랑 이제 드라마에서 보는 엄마 아빠 확인하는 친자 확인, 대부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유전자 정보는 친자 확인을 하거나 범인을 잡는 데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입니다. BTS가 저희 제품의 좀 인식을 서양 사람들한테 바꿔놓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제 태국으로도 가봤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이제 그런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것을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저희 유전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이분들이 저희 플랫폼을 아주 재미있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을 역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 외에도 저희가 구축해야 될 여러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데이터를 다양하게 모으려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플랫폼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재밌고 유용한 서비스들을 이분들에게 계속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서비스 정말 나한테 유용하고 내가 이거를 반드시 사용해야겠구나 라는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기 전에 정확하게 너가 언제쯤에 질병에 걸릴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 주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유전자 빅데이터로 질병을 예측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부모에게 받은 DNA는 아이 때부터 죽어서도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평생 바뀌지 않는 고정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점은 언제 예측하든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하던 노인이 돼서 하던 같은 예측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점은 미리 내가 어느 질병에 언제쯤 걸리게 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크로진 대표 신영아입니다.